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월상 예배에 모여 주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광과 같이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 주의 귀한 교회에 모여서 성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권사의 찬양대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권사의 찬양대 늘 찬양할 때마다 감탄하는 것은 이 꼭두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들이 나오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마음에 깊이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매월 한 달 한 번 월성 예배 때 올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월 첫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이죠. 3월 1일. 더군다나 요즘 한국 일본 관계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과거 침략 사실을 부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지금 진행하는 바람에 우경화 쪽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지금 뭐 한중일 이 삼국 관계가 다 안 좋죠. 또 거기에 미국도 무관하지 않고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쓴 가정 가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축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는 늘 이런저런 갈등이 많은데 어쨌든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애쓴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또 그 이후에 6.25 전쟁 때 그때에 몸을 바쳐 싸운 또 그런 가정 가문들도 있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각별한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중일 삼국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풀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같이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3.1 독립운동 때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나라 이 민족 여기까지 오는데 몸을 바치고 또 물질을 바치고 헌신한 분들 또 목숨을 잃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런 가정 가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며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 한민족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연결되었음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민족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중일 삼국 관계가 원만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삼국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방면에서 서로 이해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기운이 넓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며 교회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넉넉하는 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안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각별하는 종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라 사회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영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린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또 다들 저마다 저 사는데 바빠서 나라와 민족이라든지 한국교회라든지 하나님의 큰 섭리라든지 이런 큰 틀을 생각하지 못하며 사는 때가 많지만 그러나 가끔씩이라도 또 오늘 3.1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개인들, 가정, 가문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민족 길고 긴 역사 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일제치하부터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위해서 돈을 바치고 가산을 다 거기에 헌신한 가정 가문들도 있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 많고 또는 인생여정 다 거기에 헌신한 독립투사들 그런 가문들 많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제해방 이후에 5년 만에 남북이 무시무시한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운 이런저런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라를 지킨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힘을 주시며 올바로 세워주시며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는 나라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받아주시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을 많이 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죠. 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있죠. 근데 편지의 맨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중요한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신뢰했고 또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모든 형편과 상황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왜곡돼서 전달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간관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심해지면 그게 법적인 소송까지 가지요. 근데 법적인 소송이라는 것, 뭐 수사와 또 재판과 그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진행된 일들을 사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밝히는 과정이 모든 법적인 과정이요, 또 재판 과정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진짜 무슨 일을 했느냐, 진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거를 사람들 가운데는 정직하지 못하게 왜곡하고 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알고 거짓말하고 꾸며내고 지어내고 왜곡하고 비틀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자기가 기억을 못하고 나는 분명히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 자기 기억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요. 자기는 분명히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닌 그런 것도 사실은 세상에 많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한참이나 지난 일, 그러니까 한 30년 전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근데 저는 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아 그게 그때 그랬던 게 아니고 이런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혹시 이런저런 기회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얘기 들으니까 얘기를 조금 바꿔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기억이 다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기 정신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살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살이 바르게 지혜롭게 꼼꼼하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두기고는 사도 바울한테 그런 사람이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기고한테 두 가지 일을 맡긴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첫째는 우리 사정을 알린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위로한다. 여러분 이 정도면 두기고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여러분 두기고한테 붙은 이 수식어를 잠시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인이다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또는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형제 자매지요. 적어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형제요 자매요 이런 표현은 어느 한 건물 안에 그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성도끼리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신약성경에 나오는 형제, 뭐 자매 이런 얘기를 쓸 때는 그 당시에 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위에 수리아 안디옥이나 더 올라가서 오늘날의 터키 국가 안에 있는 여기 에베소나 뭐 여러 교회, 하여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대더라, 거기도 또 전도가 됐대더라, 머릿속에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러지만 그런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머릿속에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대더라, 교회가 세워졌대더라, 그 모든 사람을 다 생각한 말이 바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형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두기고라는 사람 이름 앞에 붙은 사랑을 받은 형제다, 이 말이 참 의미가 깊지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 말도 얼마나 의미가 깊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대입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선 두기고 앞에 붙은 이 수식어가 우리 자신들에게 붙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 자매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저분은 참 진실한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오. 일꾼은요,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진실하기는 한데 일은 안 한다 그러면 진실한 사람 이렇게는 얘기해도 진실한 일꾼, 일꾼자를 붙일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러죠. 이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기고한테 적어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맡길만 했습니다. 첫째는 내 사정을 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다 좀 잘 알려주십시오. 얘기를 꺾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두기고는 충분히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을 단순히 알릴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또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남의 얘기를 또는 남의 상황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의 상황을 이쪽 얘기를 이쪽에 가서 전달하는 게 쉽든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와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또는 지혜와 그리고 영특한 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마음을 긁어놓는 것은 쉬워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긁어놓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허무는 데는 한 20% 또는 심지어는 10%, 5%만 힘을 가져도 돼요. 근데 어떤 일을 이룬다, 되게 한다, 그거는 80%, 90%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우리는 악한 사탄의 공격이나 또는 악하고 그리고 독한 사람의 그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악을 대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보다 선이 훨씬 더 큰 힘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맨 말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 맨 말미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말하자면 여기 있는 두기고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복음을 쓰신 의사 직업을 가졌던 누가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거기에는 지금 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 이렇게 저렇게 떠나고 누가만 나와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또는 여러분에게 누가와 같이 에바프로디드와 같이 두기고와 같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꾸로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두기고 에바프로디도 누가와 같이 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점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끝나는 그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고 돌아보고 입히고 그랬다. 그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한테 반문을 합니다. 어휴, 감사한 말이지만 저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한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시험으로 말하자면 그게 시험에 나는 문제라고요. 아이들 대학 입시 공부시키는 게 우리나라에서 전쟁과 같은데 맨 마지막에 쪽집게 과외 한다고 몇 천만 원도 주고 몇 백만 원도 그냥 아낌없이 하는 게 그거 시험에 나는 문제니까.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시험 문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했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또는 내게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따라 좀 더 원문에 좀 더 맞게 번역을 해본다면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평안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에서 우선은 좀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우선은 평화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사는데 평안,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이 3.1절인데 말하자면 일제치하에서는 대한민국, 뭐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었고 뭐 대한제국이었죠. 일제에게 강제로 합병이 되기 전에 대한제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보통 조선 뭐 이렇게 어쨌든 일제치하에서 조선 사람인 모두가 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평안, 조선 사람이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조선 사람은 이등민족이었고 그랬으니까 조센징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그러니까 인간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치하에서 조선 사람 우리 민족 하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몽땅 다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는 집단적으로든 이거는 다 연관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저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평안이 없는데도 좋은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서 상황 따지지 않고 아 그거는 상황 따질 필요 없다. 아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 평화 이거는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거는 있어야 좋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평안, 평화 얘기할 때마다 계속 샬롬, 에이레네 이걸 얘기를 해요. 그건 자꾸 들어야 우리가 또 기억이 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그렇게 찬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거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선물이 그게 평화였다고요. 평안이었다고요. 샬롬 에이레네. 그런데 영광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영광은 아버지의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성에 빠져서 어리석어진 거지요. 사람은 보통 뭐를 움켜쥐려고 그래요? 영광을 움켜쥐려고 그러죠. 명예, 권력, 장자리 이런 게 누구나 다 그런 거를 바라고 근데 모든 싸움과 갈등은 다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 이런 것도 다 그거잖아요. 더 많이 내가 땅을 움켜쥐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큰 권력 차지할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영광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평화다.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인생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혹시라도 100명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읽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은혜를 받습니다. 587명이 있으면 587명이 다 은혜 받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결코 은혜를 잃지 않고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본문의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게 오늘날은 다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재판받고 하는데 로마 사회도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날에 비하면 그런 게 훨씬 더 열악했을 텐데 감옥에서 못 나갈 수도 있고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그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을 텐데 제일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얘기하면 은혜예요. 사랑, 믿음, 소망, 평화, 뭐 축복 여러 가지 얘기 많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중에서 그냥 딱 하나만 잡아라. 그것만 잡아서 끌면 다른 거는 다 끌려오는 거 그 단어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옥 속에 갇혀서 쓴 편지가 또 있는데, 특별히 감옥 속에 갇혀서 최후로 쓴 유언과 같은 편지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장 4장 맨 마지막 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역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디도서 말씀, 디도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평생을 걸었던,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하나님 신앙의 이 초창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룩한 하나님 신앙에서 참으로 귀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던 바울사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사도, 그분이 말이죠. 그분이 성령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란다면 뭘까? 그럼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3월 초하루, 오늘이 월사기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월은 또 큰 달이죠. 2월은 28의 날까지 있었는데 3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1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건강이나 또는 특별히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또는 친족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또 건강, 또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에베소서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두기고라는 인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기고와 같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또 제 삶의 주변에 두기고와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을 많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하늘의 평화 주시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우리 말씀삼 성경대학이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3월 9일 주일부터 주일 월화수 4일 동안 희년감사 말씀사경에 있습니다. 우리 박순영 목사님, 최영근 목사님, 홍기영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네 사람의 강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은혜 받고 희년 축복,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도 또 은혜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은혜, 은총 다 같은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이번에 희년 감사 말씀 사경에서 꼭 제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3월 9일 그 둘째 주간부터는 또 교구 대신방 시작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 또 교구장, 교구 총무, 귀한 교구 임원들 축복하시고, 구역장 설계자들 축복해 주옵소서. 그 외에 이런저런 사정들 끌어안고, 또 성도들의 가정경제 또는 사회적 활동, 자녀선들 위해서 또 가까운 구역 식구들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고, 안수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차례로 나오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살아가면서 부귀고와 같이 그런 인물이 되도록 또 그런 사람 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제사 복종시키며 노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주변에 부귀고와 같은 해가 불어들도록 같은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